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아름다운 풍경과 다채로운 체험을 만끽할 수 있는 남도의 섬을 소개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명품 백사장을 배경으로 한 힐링과 체험의 섬, 신안 임자도를 이동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안 지도 선착장에서 100길로 20여 분 남짓, 작은 섬들 사이로 단아한 항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섬 전체가 모래 언덕으로 마치 깨를 쏟아 놓은 것 같다며 들깨의 한자어인 임자에서 유래된 신안 임자도입니다. 임자도는 지명처럼 명품 모래 해변을 자랑합니다. 90년대 국민 관광지로도 지정된 임자 대광해수욕장은 12km에 달하는 백사장과 해송림이 어우러져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황금 모래가 수놓은 30리 해변은 광활한 사막의 오아시스를 연상케 합니다. 해당화와 튤립 단지가 어우러진 풍광, 해변을 내달리는 승마 체험까지 어느 휴양지 부럽지 않습니다. 승마공원도 체험하시고 튤립 축제장도 한번 구경하시고 정말 가족들끼리 오시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래 해변을 따라 기암괴석으로 이뤄진 해안 동굴도 하루 두 차례 썰물 때만 모습을 드러내는 이색적인 볼거리입니다. 옛부터 최고 젓갈로 불리는 새우젓을 숙성시키던 전통 방식의 토굴도 눈길을 끕니다. 많이 힐링이 돼요. 이렇게 바다 끝이 멀리 보이고 이렇게 섬들도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보이는 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거센 조류와 갯벌에서 서식하는 민어와 병어, 꽃게 등 갖은 해산물로 차려지는 임자도 밥상은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지역인 조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제 뻘이 특히 좋지 않습니까? 서해안 고기가 물빨이 세기 때문에 이제 조류가 세요. 조류가 세기 때문에 2020년이면 다리로 연결될 예정인 힐링과 체험의 섬 임자도가 휴가철 피서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